안녕하세요, 오사입니다. 멀리서 보니 이와 같이 산보리를 세 개나 세우면서 앞으로 점점 다가오다가 맨 앞에 세운 산보리에서 곧장 뻗어 내리는 산줄기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산줄기가 뻗어 내리는 끝자락에 면을 열어서 보국을 형상한 것처럼 보여서 찾아 들어왔는데요. 현장에 도착을 해서 살펴보니 산줄기는 대체로 이와 같이 뻗어 내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산줄기 끝자락에 논으로 사용하던 땅이 이와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 산줄기가 이곳으로 뻗어 내렸던 것을 개간을 해서 논으로 사용을 하였던 듯 산줄기가 이곳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산줄기의 형상을 훼손을 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기운을 체크해 봤는데요. 산줄기 바로 밑에 조성되어 있는 논에 혈이 맺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혈이 맺힌 중심에 서서 좌측을 살펴보니 혈이 맺힌 곳을 중심으로 유정하게 감싸주는 듯한 형상이고, 오백골자락도 혈이 맺힌 병당 앞까지 길게 뻗어나가면서 유정하게 감싸주는 형상이므로 생기를 보존할 수 있는 형국이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코처랑 너머로 보이는 조안산이 멀리서 점점 다가오는 산줄기에 기부한 산봉우리 들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유순한 수성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좋은 형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또한 내당수도 이와 같이 좌청룡과 우베코를 형상하고 있는 산줄기 사이를 비집고 이리저리 방향을 바꾸면서 빠져나가는 구국수의 수세를 이루고 있으므로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산세를 살펴봤을 때 혈이 맺힌 명당이 중간 정도 되는 높이로 할수 있으므로 천인지혈 중에서 인혈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비교적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고 예전에 탑을 조성하여 농사를 짓던 곳이므로 묘지터보다는 사람이 거처하는 터전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곳은 주택을 지어 사람이 살아도 무방하지만 자그마한 암자를 지을 수 있는 적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약 15km 이내에 제법 규모가 큰두 개의 도시가 있기 때문에 신자를 유치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곳입니다.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명당 길지입니다.